네, 태풍 산바는 물러갔는데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안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드디어 모레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합니다.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말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출마 선언을 한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뭘 극복해야 할지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모레 대통령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민심, 함께할 사람들의 면면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 태풍으로 떠오른 지 1년 만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안 교수를 대선 출마로 이끈 힘은 이른바 안철수 현상,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입니다. 민주당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선거 조직과 민주당과의 연대, 최종적으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이야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입당과 담판을 압박하지만 안 교수 입장에선 신선함이라는 안철수 브랜드에 흠집이 갈 수 있어 묘수가 필요합니다. 지지율을 높일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일주일 새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정당 조직이 없는 안 교수에게 지지율 하락은 치명적입니다. 추석 민심을 장악하지 못하면 자칫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 같은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출마 선언 때 인화성 있는 한방이 있어야 합니다. 안 교수의 최대 장점은 진보와 보수 양쪽의 지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철수의 생각 출간 이후 진보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있었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의 불출마 종용 논란을 거치면서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이탈했습니다. 진보의 표만 노리면 민주당 후보와의 차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균형을 취하면서 중도층을 끌어들일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